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영상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트럼프의 정치책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대공황의 발생 징조. 두 번째,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세 번째,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54쪽이고요. 대공황의 발생 징조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1929년 10월 28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그 긴 막을 열었으나 사실 대공황의 조짐은 그 전부터 나타났다. 미국에게 1920년대는 번영을 맞이한 시기다. 하루가 다르게 마천루가 올라왔고 새로 보급된 전기로 밤에도 낮처럼 환했으며 집집마다 가전제품의 효시인 라디오가 들어왔다. 특히 자동차가 중요했다. 타이어와 부품, 그리고 주유소와 정비센터, 정유업, 도로 건설 등 연관 효과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생겼으니 비좁은 도심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 필요도 없었다. 교회가 개발되었으며 엄청난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1929년쯤에 대중화되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 경기 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붐은 경기 붐과 달랐다. 경기의 붐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다. 본디 주가와 금리는 반비례 관계인데 가장 기준이 되는 미국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이 1921년에 7%였으나 계속 낮아져 1924년에는 3%까지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주식시장에서는 1%의 증거금만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주식전문대출업체에서 빌렸다. 주가는 계속 올라갔으므로 이자가 조금 비싸도 개의치 않고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 이것이 레버리지 투자다. 올라갈 때는 수입이 곱절이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도 곱절이다. 당시 뉴욕의 주식시장은 정말 대단했다. 1928년 초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가 191이었는데 1929년 9월 381까지 올랐다. 두 배가 올랐다네. 그와 함께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요즘도 가끔씩 듣는 광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객장에서 들려왔다. 사람들도 내심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준은 1928년부터 다시 재할인율을 5%까지 올린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재할인율보다는 은행이 증권회사에 대출하는 금리가 중요했다. 이 금리가 12%였다. 은행의 5%의 금리를 물어도 증권사는 다시 12%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7%의 차익을 얻는다. 고객도 좋았다. 당신은 1%의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었다.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도 주가가 오를 때 팔면 이자와 원금을 갖고도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생산지수와 격차를 벌리며 계속 오르던 주가에 모두들 불안을 느낄 무렵 연준은 재할인율을 다시 5%에서 6%로 올리고 은행은 증권사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12%에서 20%로 올린다. 이것이 1929년 8월의 일이다. 약 두 달 뒤인 1929년 10월 연료가 떨어진 주가는 드디어 굉음을 내고 추락한다.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네, 대공황의 발생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9년에 역사적인 그 주식 폭락이 이제 일어납니다. 미국의 그 대공황
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벤트 네, 사건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1929년 이 대공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 1920년대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다르게 높은 빌딩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밤에도 전기로 낮처럼 되게 환했다는 거죠. 뭐 라디오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자동차 생겼으니까 뭐 관련 이제 뭐 공장들도 많이 들어섰겠죠. 거기다 또 이제 정비 센터도 생기고 주유소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도로 건설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너지를 내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막 굉장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왜냐면은 막 자동차가 생기니까 없는 도로를 깔다 보니까 그 SOC 사업이죠. 그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대형이 자연스럽게 뭐 정부에서 돈을 시중에 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선순환이 생기면서 막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경제가 성장하는 건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 조금 이 경기의 성장보다 주가의 그런 지수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10%였다고 하면은 뭐 주가는 그건 주가도 10%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30% 40%가 올라간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그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져요. 왜냐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금리가 1%에서 만약 5%까지 올랐다고 치면은 1%였 때는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제 대체 투자처를 찾는데 반면에 5%까지 이제 주가 금리가 올라가 주면은 내가 이제 5%면 괜찮은데 하고 주식에서 돈을 빼다가 이제 그 은행에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을 받던 사람들도 대출을 이제 안 받게 되겠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에 투자하면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려다가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돈을 이제 계속 벌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1928년 초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가 이제 191이었는데 1929년 9월에 거의 뭐 1년 만이죠? 1년 6개월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 만에 두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2000이잖아요. 2000인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내년에 4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아무리 막 비싸져도 은행에 돈을 넣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훨씬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제 친구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450만원이었어. 2018년이었나?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초에 450만원이었거든요. 3월인가 2월에?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기억에 있거든요. 야 이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랬어요. 야 이거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저한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이거 500만원이 고점이야. 500만원 올라가면 이제 폭락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500만원을 뚫고 쭉쭉쭉 올라가서 1000만원을 뚫더니 1500만원 돌파하고 2000만원 넘어섰단 말이에요. 계속 쭉쭉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됐나?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가 뭐 다른 것들은 더 했죠. 다른 코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말 그대로 바본 거죠. 진짜 비트코인 안 사면 바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근데 2000만 원 돌파하니까 비트코인 뭐 50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 이제 1억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2400만 원이 아마 고점이죠. 2400만 원대 2500만 원 정도를 찍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400만까지 떨어졌는데, 이 당시 이제 주가가 마치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열풍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 10% 20%를 막 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은행에 돈을 넣어놓겠어요? 아무도 돈을 안 넣죠. 이 당시에도, 이 당시 비트코인 없었으니까 이 당시 그게 이제 주식이었던 거예요. 주식에 돈을 넣으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막 몇 프로씩 먹는데, 뭐 은행 금리가 뭐 10%를 넘어섰든 20%가 되든 간에 그거는 이제 1년 동안의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주식시장에 넣었던 거죠, 돈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주가에, 주식시장에 자꾸 돈이 유입되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약간 이게 또 선순환이 된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돈 놓고 돈을 먹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이제 상승이 된 거죠. 지나치게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떨어진 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그 재할인율이라는 이제 금리를 5%에서 6% 올렸는데, 은행은 이제 이 재할인율의 금리 상승을 이제 믿기로 해서 증권사에 빌려주는 돈을 12%에 빌려주던 거를 20%에 이제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이자죠, 진짜. 20%면 진짜. 근데, 이제 20% 누가 봐도 급격한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이제 돈을 빌리는 약간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이제 20%로 가지고 돈을 빌려서 주식시장에 이득을 내려면은 뭐 30% 40%가 나야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20%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주식시장에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거래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29년 10월에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해서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48쪽입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한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살펴보면, 첫째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 거액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보호 무역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고 제조업의 불황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자산 가격이 붕괴해 해외 자본이 한국의 자산 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불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도달한 한국의 성장 방식을 뜯어 고치는 기회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GDP 성장률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개척하며 과감하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뭔가 좀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와 뭐 중국발 뭐 경제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과연 어디서 이제 오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 거액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는 것. 금리가 올라가서, 누구나 이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이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타격을 입어서 금융위기가 시작된다, 경제위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썰이 유력하죠, 사실은.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붕괴. 두 번째, 보호무역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고 제조업의 불황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을 하고 있는 시장들이, 또 거대한 그런 세계 시장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좀 무역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출의 감소로 인한 국내 제조 기업들의 뭐랄까요 그 매출 감소, 순이익 감소로 인해서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거죠. 불황이 점점 심화되면서 망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설. 이거는 약간 이제 군산에서는 벌써 일어났죠. GM이 철수함으로써 지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조선도 요즘에 심심찮게 그런 말이 나오죠. 특히 울산 동구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울산 동구가 현대 중공업이 있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조선소들이 거기 많은데 요즘 조선업이 진짜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경제가 이제 말이 아니다. 실제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도시가 형성된 그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지금보다 더 뭔가 무역 제재들이 심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도시들이 약간 좀 경제 불황을 겪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이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자산 가격이 붕괴해서 해외 자본이 한국의 자산 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나라에서 촉발되는 그런 이제 경제 위기설이죠. 그래서 뭔가 미국의 약간 지금 미국도 지금 사실 경제 위기설이 좀 많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2008년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거품이 아니냐 나스닥이나 증시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에서의 외화 유출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폭락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것들 하나 발생해서 경제 위기로 이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위기가 온다면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좀 2008년 미국처럼 뭔가 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거기서 뭔가 경제 위기가 촉발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직격탄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외에 중국 리스크를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이런 요소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35쪽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이유. 현재 미국은 감세 덕분에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이 잘 되고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설비 가동률은 장기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자와 세금이 낮을 때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의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 상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좋은 게 뭔가 미국의 근본적인 뭐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좋아졌다거나 뭐 다른 거가 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져서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호황은 약간 조금 미국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라든지 실적의 개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감세 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이 좋아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갈지를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제 호황은 약간 조금 감세 덕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총 3개의 영상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 책을 가지고 경제 위기,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뭐 자기개발, 뭐 경제적 자유,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